안녕하세요. 딸생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업로드 자주 하고 싶은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앞으로 좀더 예쁜 엽서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을 나무 느낌 나는 나무와, 그다음에 문구를 쓸 건데요. 푸르른 날이 물드는 날, 뜨거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려줄 거거든요. 간단하게 수채화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볼게요. 자, 밑그림을 그려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많이 어려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보려고요. 해볼게요. 먼저 이제 붉은색 느낌이 나는 색을 먼저 써주실 건데, 색깔 보이시나요? 거로 약간 몽글몽글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을 좀 넉넉하게 해서 나뭇잎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몽글몽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가을 느낌 나는 색들이 있잖아요. 오렌지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오렌지만 사용하셔도 돼요. 뒤쪽에 목이 좀 잠기네요. 쪽에 이렇게 해주고 좀 물기가 좀 있을 때 옆에 있는 색과 좀 같이 섞어서 번지는 느낌도 좋아요. 쪽도 몽글몽글한 느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 쉽죠? 자, 이렇게 또 붉은색을 좀 섞어서 물기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또 아래쪽도 그려줍니다. 물이 좀 적당히 있어야 중간에 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그라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라데이션 그런 느낌으로 줄때 어렵지 않아요. 저기도 좀 섞어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용했던 색들을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렌지와 붉은색. 가을이 되니까 여기저기 물이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써주었던 붉은색 계열도 섞어서 자연스럽게 물기가 있어서 번져나가거든요. 그걸 좀 이용해 볼게요. 색을 뭐 오렌지나 붉은색 계열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주셨으면 중앙 부분에 나무 기둥이랑 가지를 좀 그려볼게요. 갈색 느낌으로 위에 가지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기둥.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에 잔 가지도 살짝 넣어줄게요. 어떤가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 나무 위쪽에 넣었던 색깔들 있잖아요. 그 색으로 밑에 좀 낙엽 떨어진 것처럼 느낌을 내볼게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약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 나무가 되었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에가 이제 좀 처음에 했기 때문에 좀 얼추 말라있어요. 그 위에 붉은색 물감으로 위에 좀 약간 좀 나뭇잎 모양으로 좀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보이시나요? 재밌어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제가 목이 많이 잠겨서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어요. 감기가 약간 오려고 해가지고. 바로 깨주신 다음에. 나뭇잎도 살짝 해줄 건데요. 그냥 완전 초록색보다는 초록색과 지금 이 붉은색 결을 좀 섞어서 믹스를 해서 아까 좀 가을 느낌이 나도록 해볼게요. 섞은 다음에 군데군데 나뭇잎이 좀 물들어 있는 모양 같죠? 가을 나무 예쁘죠?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나무 기둥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어두운 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좀 해볼게요. 아까보다 좀 어둡게 해서 짠. 자, 이제 뭐가 되었어요. 자, 이제 글씨를 이 아랫부분에 써줄 거거든요. 오늘의 문구 아까 말씀드렸죠? 푸르른 달이 물드는 달,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라는 문구예요. 자, 또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엽서를 약간 위로 올려놓고 써볼게요. 푸 푸르른 날이 물드는 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써보았어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엽서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 블로그에 오시면 움직이는 캘리그라피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엽서를 활용한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블로그로 놀러 오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엽서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